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들깨 장이와 단입니다. 이곳은 들깨가 지배하는 영역이죠. 갈대숲 깊이 들어가는 장이와 단이. 이때 녀석들이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고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쫓고 쫓기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새만금 들판의 맹수는 들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깨들이 갈수록 사납고 무서워진다고. 하지만 장이와 단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호주에는 딩고라고 하는 들깨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나라에는 야생 들깨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들깨가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나라 곳곳에 들깨라 불리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니를 들깨들이 잡아먹었는데요. 과연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허가 주거지역이었던 인천 효성동 백번지 일대. 2008년부터 시작된 재개발로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한때 사랑받았던 반려견들입니다. 주인과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지만 오늘도 주인은 소식이 없습니다. 흑구가 신이 났습니다. 네, 너도 이뻐해 달라고? 네. 해달라고 너도? 응. 얘 이렇게 만져도 안 물어요. 사람을 좋아해서. 근데 여기가 주인이요. 암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11월 달. 가끔씩 찾아주는 아주머니가 있어 간신히 하루를 버팁니다. 같은 목줄에 매여 있지만 서로의 처지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이 마당이 없는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 숫자는 늘어나는데요. 개가 여기 두 마리 있었는데 전번 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개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여기 문도 터져 있고 없어요 버렸습니다 이거. 철망을 뚫고 탈출한 개들 어디로 간 걸까요? 어 여기도 개가 많네요. 예예 예. 여기 세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주인에게 버려진 뒤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를 탈출하는 유기견 수는 많아집니다. 그나마 작은 개들은 집 주변을 맴돌지만 몸집이 큰 개들은 마치 늑대처럼 무리지어 낮보다는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치는데요. 밖에 풀려있는 개들은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그 순찰 같은 거 돌 때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돌고 있습니다, 밤에. 사람에 의해 버려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떠도는 유기견들은 포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개는 50만 원, 작거나 어린 강아지는 10에서 15만 원에 말이죠.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유기견이 됩니다. 이곳 개들 중 70% 이상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신세인데요.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일반 시민분들한테 입양을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입양을 못 가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10일에서 10일 정도는 너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데리고 있어보려고 하고요. 소형견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두 마리 입양을 해갔는데 애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더 데려가려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작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큰 개는 못 키우잖아요. 앞견사 같은 경우는 소형견이랑 중형견 정도 보호가 되고 있고요. 뒷견사는 대형견들이 보호 중이에요. 뭐 소형견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네 마리가 거의 가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다섯 마리 같은 경우 뭐 한 마리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개체 수가 많아지면은 케이지 장소도 너무 모자라고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락사가 되기도 해요. 지난 2020년 안산시에서 구조된 유기견 수는 792마리. 이 중 213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대부분 소형견이었죠. 그리고 210마리는 안락사되었는데요. 대부분 대형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획 10일째, 이 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어귀에서 밤을 지낸 들개 다니. 장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인에게 버려진 뒤 이 둘은 이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절박한 건 먹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이 마을이다 보니 먹이를 구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져보지만 마땅한 먹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 눈을 피해 마을로 들어가자 빨간 목줄을 한 방울이가 반깁니다. 꽤 오래된 친구 같죠? 빨간 목줄 방울이도 같은 무리인가 본데요. 무리 거죠. 그것
마을 사람들에게 장이와 단이는 떠돌이 개로 불립니다. 아, 떠돌이 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대여섯 마리세요. 어떻게 돼요? 노란 거 하나 있고 까만 거 하나 있고 올록게 호래개가 생긴 거 하나 있고 저거. 쟤네 두 마리도 그 물이에요? 그거 같이 그룹이요. 그룹이야? 그룹들이요. 근데 지금은 쟤네 두 마리만 나타났네요? 또 어디로 가서 새끼 뱉는가 새끼 날아갔는가. 방울이 갖다 짰네요. 가자. 방울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인 할머니가 주는 밥으로 배를 채우겠죠. 그러나 장이와 단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죠. 이런 장이와 단이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그저 떠돌이처럼 보이겠지만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단이와 장이가 단짝으로 다닌 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버려진 두 녀석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만났던 거죠. 그 후 함께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냥도 함께 하고요. 마을에서 쫓겨난 장이와 단이는 결국 들판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단이가 갈대숲에서 뭔가를 몰기 시작합니다. 고란인데요. 오늘 첫 사냥입니다. 이걸 놓치게 된다면 언제 허기를 채울지 모르는 일이기에 필사적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나 고라니는 쉬운 사냥감이 아닙니다. 10여 분을 맹렬히 뛴 장이와 단이. 솟구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 들어가는 이유죠. 장이와 단이는 다른 들개들의 무리 사냥을 보면서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뛰다가 물을 만나면 몸을 식히고 그래서 조금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냥에 실패하면 농가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가축을 사냥하는 건 쉬운 일이죠. 네.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요 저 바깥에 이렇게 이거 밀고 이걸 들어왔어요. 일로. 세 마리가 일로 더 들어왔어요. 얼마 전 들개들에 의해 농장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한 9시쯤 와가지고 여기 닭 모여주려고 오니까 여기가 난리가 나갖고 있어요. 다 닭이 막 죽어가지고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얼마쯤 늘피래? 뭐 애들 다 닭을 다 이렇게 다 죽였구만. 아 토끼가 다 죽은 것 같네. 그 후 놀란 가축들은 곳곳에 숨어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이쪽에 요 앞다리가 이거 하나 있는데 요 이쪽 왼쪽 다리가 없어. 들개의 습격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농장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들개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노원익 씨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되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집에서 이게 개를 기르면 좀 책임감 있게 자기네들이 끝까지 좀 잘 저 보호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자기네들이 그 주인 입장에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내놓든가 일종의 버리니까 가네들도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거는 뭐 자연의 그 뭐 개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아마 그 관리하는 그 개 주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 의식이.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이와 단이 오늘은 마을이 아닌 들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장이와 단이는 매일 사냥을 하면서 터득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냥할 때 각자의 역할을 정한 듯 보입니다. 장이는 밖에서 길목을 지키고 단이는 안쪽에서 몰이를 합니다. 이렇게 포식자의 사냥법을 본능적으로 익혀갑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사냥. 이번에도 각자의 역할을 나눠 사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바깥쪽에서 지키는 장이. 단이가 몰이를 준비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먹이를 독차지해버리는 단이. 개들의 경우 두 마리가 함께해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저 먹이를 차지하는 거죠. 그들만의 본능입니다. 어느새 노련한 사냥꾼이 된 장이와 단이. 그렇게 장이와 단이는 하루가 다르게 늑대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깨의 사냥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웬 깃털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야, 이거 큰 곤이 큰 곤인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3월 하순이면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큰 곤이가 떠나지 못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뭐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잘라 먹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런 발자국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개 발자국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라니 발자국 같은 쏙 들어가면 고라니가 이거 공격할 일이 없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요거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분명 들깨 때문일 거라 말하는 최종인 씨. 이제 들깨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걸까요?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최근 야생 포유류들이 로드킬 외에 물림 사고로 구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구조된 야생동물들의 경우 무서운 맹수에 물린 것 같은 심각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제가 자연에 의한 포식자든 아니든 고라니나 너구리를 이렇게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포유류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공격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가 새로 포식자로 저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들개. 이제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들개들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이. 그러니까요. 이게 개체 수가 자꾸 증가하게 돼요.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들개의 개체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한 마리가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찍혀 있다네요. 야생으로 내몰린 들개는 생존을 위해 본성에 의존합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늑대일 때부터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죠. 겹쳐 있는 거는 고라니 발자국도 있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걔네 뛰어가는 모습의 발자국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어디 아마 그 찍힌 것 같아요. 갯벌이잖아요. 들개라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냥 흔적입니다. 사냥 흔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들개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얘네들이 개체 수가 성장하면서 어미가 되고 먹이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디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이 위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집에 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는 반려견들. 살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일까요? 반려동물 중 84%를 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실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는 숫자가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소리 요란하던 군산의 공장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멈춘 공장의 빈자리를 활보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들개가 된 공장 유기견들입니다. 공장 정문을 지키던 거봉이, 직원들이 키우던 딸랑이, 거봉이 아들 동동이, 다리가 아픈 금동이. 그리고 늦게 합류된 건빵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버려져 하나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만점은 작고 예쁜 암컷 딸랑인데요. 무리의 수컷들이 수없이 구애를 하지만 결국 딸랑이를 차지하는 건 무리의 우두머리 거봉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폐허가 된 공장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서열화를 하면서 무리는 체계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죠.
그리고 화려했던 공장지대는 사라지고 들깨 무리가 활보하는 이곳. 공장 옆에 무리를 떠나 혼자 배회하고 있는 오순이. 왜 외톨이가 된 걸까요? 무리가 있는 공장지대 반대편 숲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계를 하며 이빨을 드러내는 오순이.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인데요. 오순이는 지난 겨울 한파 속에서 강아지 세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이 숲속 수로에 새끼를 키우고 있죠. 어미인 오순이는 자신이 없을 때는 새끼들이 수로를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벌써 다섯 번째 거처를 옮겨야 했던 오순이. 새끼 안전을 지키느라 제작진을 보자마자 안절부절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교육을 시킵니다. 새끼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대신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오순이는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길 건너편 공장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눈으로 익힙니다. 어미 오순이는 이 공장에서 다른 개의 사료를 얻어먹으며 겨우내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으며 저 건너편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새끼들은 사람의 손이 아닌 자연 속에서 야생성을 얻는 것이죠. 수로 주변에서 위협을 감지한 오순이. 또다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새끼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 홀로 새끼를 키워야만 하는 오순이. 자신의 품을 떠날 때까지 새끼들을 치열하게 지킵니다. 새끼들은 이런 어미의 모습을 보며 야생 들깨가 되어갈 것입니다. 야생 생활을 한 지 어언 2년이 되어가는 장이와 다니.
먹을 것을 찾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니며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장이와 다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옥구읍의 한 마을에서 시작한 장이와 다니의 이동은 반대편 만경강까지로 너구리의 영역보다 약 6배나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개 활동 영역, 우리가 행동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넓은 거로 추정이 되고 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런 행동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쪽 이 넓은 지역 하나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말고도 몇 개의 어떤 그런 그 행동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이와 다니의 행동 영역에서 보이는 흔적들. 야생동물 보존 연구를 하는 김백준 박사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지금 너구리 분장터를 발견했는데 너구리는 좀 습성상 자기 분변을 일정한 어떤 지역에 이게 배설하는 습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너구리 똥이 많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삭동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너구리 똥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개의 분변 같아요. 이 개의 분변은 보통은 사료나 아니면 음식 쓰레기 같은 걸 뒤져먹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 구역에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의 분변. 분석 결과 마을과 들판을 오가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와 사료, 야생동물의 깃털과 뼈 등 다양한 게 발견됐는데요. 들깨 역시 이쪽 생태계의 하나의 일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종으로 지금 같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생태계 자체의 어떤 균형 자체를 좀 깰 수 있는 좀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도에서 사는 들깨는 어떨까요? 두 마리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돼 있나? 고라니야, 고라니 잡아놓은 거. 두 마리 또 먹고 있네. 먹이를 지키려는 듯 떠나지 않고 한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사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라니 사체였습니다. 이게 여기를 먼저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뼈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밥통이니까 이런 걸 안 먹고 뒤에 쪽에 이제 뼈나 이런 살 있는 쪽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국제 보호종이기도 한 고라니. 이 고라니가 들깨 단골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냥감에게 때로 달려들어 지칠 때까지 놓지 않는 들깨의 무리 사냥법. 이 무리의 최고 우두머리인 어미개인데요. 어미가 신호를 보내자 논두렁에서 있던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사유지로 이 무리가 살기에 좋은 맞춤형 공간입니다. 이 가족은 지난해 낳은 4마리와 올 3월에 낳은 새끼 4마리까지 총 9마리입니다.
성견이 된 새끼들이 갓 태어난 새끼들을 한 마리씩 담당합니다. 어미와 다 큰 새끼들은 어린 새끼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거나 사냥합니다. 새끼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개는 늑대에서 왔습니다. 개과의 동물이 대개 그렇듯 철저한 암컷 중심의 모계 사회를 이룹니다. 이런 야생의 늑대를 길들인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람에게 버려져 늑대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들개들. 이렇게 야생의 들개로 돌아간 개들은 대를 거듭할수록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를 숨겨두고 오늘도 사냥을 나선 어미와 성견이 된 새끼들. 이 어린 새끼들도 성장하면 들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들개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고라니는 물론 멧돼지까지 공격할 정도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의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새끼들까지 성장하여 들을 누빈다면 과연 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군산의 한 농가. 가까이 다가오자 백구들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반깁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눈망울이 배고파서 그 밥 달라고 온 중생 그 눈망울을 찾다 보면 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거 못 견뎌요. 사실 스님이 키우는 개들이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지난 겨울 먹이를 주면서 인연은 시작됐죠. 저게 새끼들 낳기 시작하면 개가 1년에 두 번 낳는데 이거 100만에 드는 건 순간이라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가 호겠어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편안하게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요. 백구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백구야, 이리 와봐. 안 와요. 딱 이 거리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개월? 12월쯤에서 했으니까 한 4개월 좀 넘었나? 그 정도 되죠. 요즘 스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들개의 숫자. 거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료 비용까지. 배고프니까 밥 얻어먹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밥을 주었죠. 아, 좀 있으니까 새끼를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또 어디서. 지금 농사철이 돼가지고, 이 감자 같은 거 좀 심을 때 심어요. 그걸 다 파헤쳐. 저 호스 같은 거 있죠, 물 호스? 다 물을 뜯어가지고 물 다 새버려. 근데 만약에 저 자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노인네들이나 부녀자들을 공격했다는 이거 보통 일 아니게 생겼어요. 실제로 들개는 인적이 뜸한 밤에 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밤에 이 들깨 무리를 만난다면 누구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어나는 들깨의 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두 마리를 제외하고 포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저 잡아간다니까 좀 마음이 그러네요.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학대하지 말고 잡아먹지 말고. 들깨가 좋아하는 고기로 유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포획틀 근처엔 얼씬도 안 하는데요. 결국 스님이 나섰습니다. 스님이 주던 방식으로 먹이를 뿌리자 새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미도 다가오는데요. 반나절의 기다림 끝에 들깨 가족이 포획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되는 걸까요? 들가. 이렇게 포획된 들깨는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위안을 주던 반려견은 버림받아 죽거나 야생에서 들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들깨는 반려견으로도 야생동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부야. 동부 이리와. 닦아줄게 이리와. 자. 괜찮아. 봉구가 또 말썽입니다. 성견인데도 똥을 가리지 못하는데요. 똥을 닦아줄게. 옳지. 다른 개와 달리 겁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봉구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가! 봉구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5월. 5개월 가까이 먹이를 주다 10월 2일 봉구를 구조했습니다. 빠진 손톱은 봉구를 구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후 보호소를 매일 찾았다는 두명진 씨. 얼음이냐? 여기 들어가 볼까? 무서워. 나 어우 나 잘 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봉구와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봉구의 상처를 봉구의 시선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두명진 씨는 봉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똥구! 두명진 씨 집에는 봉구처럼 입양한 강아지가 4마리 더 있습니다. 다들 사연 많은 유기견. 대부분 소형견입니다. 봉구만 다 자란 들개입니다. 로아야. 엄마 뭐해? 20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다 큰 들개를 입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야생화된 들개는 다시 인간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쭈쭈, 찔러.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입양 46일째. 봉구야, 화장실 가서 싸면 안 돼? 어? 봐봐. 화장실 가서 싸면 안 돼, 봉구야? 봉구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인간들이 너를 해하거나 공격하거나 나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세상은 너를 정말 가족으로 안아줄 수 있거나 너를 정말 개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걸 한번 이제는 느껴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좀 봉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주인에 의해 버려진 유기견. 이들이 우리를 향해 짖는 이유. 그들의 최후 변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